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 봅시다. 이전 시간까지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도 그 가능한 설명들, 세븐 캔버스나 그 다음에 BSC 전략 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도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 부분 따라갑니다. 물론 특이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뭐냐? 어디까지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냐? 여기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회사는 소프트웨어인 줄 알겠어요.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소프트웨어 업체입니까? 삼성은 반도체 업체죠. 그러면 삼성은 소프트웨어 안 팝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근데 AWS는 소프트웨어 해저 플랫 뭐 서비스 뭐 플랫폼 해저 서비스 뭐 이런 걸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가깝잖아요. 게임은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게임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포함되지 않나요? 이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약간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걸 좁게 잡으면 좁게 잡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고요. 또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끝도 없이 커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국방산업. 국방산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F-22의 90% 이상 그 말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F-22 전투기의 90몇% 이상의 미션이 소프트웨어로 달성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F-22 값의 90% 넘게가 소프트웨어 값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명백히 아닙니다. 명백히 아니고, F-22를 만들면서 미국 국방부가 만든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떤 요구사항을 달성해야 한다. 이 이전의 전투기가 갖지 않았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새로운 요구사항, 미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미션들을 달성하는데 95%가 소프트웨어 기술로 달성했다는 뜻이지, 그 전투기 가격의 95%가 소프트웨어 가격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좋아. F-22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새로운 기능들을 95%가 소프트웨어로 달성했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전투기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인 거죠. 응?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어떤 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지 구분하는 게 이제 되게 복잡해진 문제가 됐어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나왔는데 삼성전자 취직하고 싶어요. LG전자 취직하고 싶어요. 거기는 전자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 아닌데 왜 소프트웨어학과 나와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 아닌 회사에 취직하려고 합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만으로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기업, 국방기업, 모든 기업.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저 소프트웨어 나왔는데 금융업체 취직했어. 예, 하세요. 당연히 해. 좋은 금융회사라면 취직해야죠.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까? 금융기관입니까? 그렇죠? 되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토탈에서 봤을 때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얘가 소프트웨어 영역이야라고 딱 한계 짓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좀 봅시다.
아, 이건 좀 옛날 랭킹이긴 한데, 뭐 좀, 잘 만든 랭킹이 그렇게 별로 좋지, 없어서 제가 이걸 그냥 쓰겠어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라고 하는 그 컨설팅 업체, 회계 컨설팅 업체인데, PWC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2014년 랭킹인데요. 2014년 랭킹이 언제 나왔냐면 2016년도에 발표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4년 랭킹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뽑혔어요. 데이터가 뽑혔는데 뽑힌 데이터를 보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를 뽑았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1등이 소프트웨어 매출, 레버뉴 매출이죠. 소프트웨어 매출로 100만 불이니까 100만 불. 620억 불이죠. 620억 불. 그죠? 그럼 70조 정도 되겠죠. 70조. 그런데 이제 토탈 매출은 100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0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밀리언이고 여기가 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934억 불이니까, 네, 10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 차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이는 뭐겠어요? 뭐, 마우스 파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블릿, 서피스, 기타 등등, 하드웨어 매출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누가 뭐래도 1등 마이크로소프트, 오케이. 2등은 오라클. 오라클도, 예, 다른 매출도 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의 비중이 66%, 오라클은 73%. 그리고 IBM은, 이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 매출이 30%, SAP. 그죠? 오라클하고 유사한 기업이긴 하죠. ERP 솔루션, DB 솔루션 같은 걸 만들어서 팔죠. 소프트웨어 매출이 80%예요. 시만텍은 92%가 소프트웨어 매출이고요. EMC는, EMC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EMC는 스토리지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VMware가 나옵니다. VMware가 91%. HP는, HP도 소프트웨어 매출이 꽤 크네요. 그렇죠? HP는 PC 업체, 시스템 업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소프트웨어 매출도 굉장히 큽니다. 탑 10에 듭니다. 세일즈포스,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세일즈포스는,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 관리, 이런 솔루션으로는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고요. 인투이트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한번, 우리 한번 다 봅시다. 다. 1위 랭크를 한번 다 볼게요. 이게 그 지금 저기 그 데이터를 봤던 그 사이트예요. 글로벌 100개의 소프트웨어 리더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제가 스냅샷 한 거는 1등부터 10등까지 여기 있어요. 그죠? 조금 줄여서 볼게요. 1등이 네,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등이 인투이트고요. 그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2등부터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자리 있는지 어도비가 11등이네요. 그 다음에 CA 테크놀로지 SAS가 13등, 시스코가 통신장비 업체인데도 굉장히 다소 시스템즈는 프랑스 업체인데 네, 그 주로 CAD 관련된 솔리드웍스 그런 이제 CAD 소프트웨어로 유명합니다. 지멘스가 얘또 16이고요. 후지츠, 일본 기업도 보이네요. 후지츠 17위, 오토데스크, 예, CAD 소프트웨어죠. 사이트릭스 19위, 구글이 20위에 있었습니다. 구글이 20위. 구글이 매출이 여기 많은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매출, 소프트웨어 자체의 매출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등 가봅시다. 3등 가보면, 와, 히다치, 애플, 인포라는 회사가 있고 시냅시스라고 있고 인텔. 인텔도 소프트웨어 매출이 꽤 크군요. 예, 꽤 큽니다. 왜냐면 인텔 CPU에서 잘 돌아가는 무슨 컴파일러 이런 거는 인텔 컴파일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세이지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영국 업체고 ADP가 있네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레드햇이라고 하는 리눅스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매출이 꽤 크네요. 네, 오픈소스로도 이렇게 많이 팔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4위로 어떻게 갈까요? 4위?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4위 이렇게 되고요.
그럼 끝에 100대 기업, 100, 마지막에 100위에 있는 기업들 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 여기 있네요. 아마존이 91위에 이만큼 있고요. 마이크로스 시스템즈? 네, 뭐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페가 시스템스? 잘 모르겠습니다. 넷수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피트니 보이, 그다음에 솔라 윈즈. 네. 이렇게 보니까 어라? 잠깐만요. 브라질 회사도 있네요. 그러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일본 회사는 몇 개나 있을까요? 재팬 찾아봅시다. 재팬을 찾아봤더니 네. 재팬을 찾아봤더니 세 개가 네 개나 있네요. 후지치, 히다치, NEC, 트렌드 마이크로. 오케이. 그럼 대부분 미국 업체들이겠네요. 영국은요? UK라고 썼나요? 아까 봤는데? UK라고 썼나 봤더니, UK 다섯 개는 있어요. 세이지, 헥사곤, GE 헬스케어가 영국 회사군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포커스, 이런 회사들이 있네요. 네. 오케이. 그럼 한국 기업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코리아. 오케이. 네. 코리아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랭크를 볼수 있는 게, 이머징 마켓에서 탑3 소프트웨어 컴퍼니, 이렇게 찾으면 한국 기업들이 좀 나옵니다. 코리아를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한컴이 나오고요. 안랩이 나오고, 팀엑스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레버뉴는 뭐, 이 정도 수준이죠. 6,500만 불, 6,400만 불, 6천만 불 정도 수준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만드는 거는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죠. 아니, 이머징 마켓에서는 뭐, 탑30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큰 회사들은, 예, 러시아, 브라질, 뭐, 차이, 중국, 뭐, 슬로바키아, 이런 회사들도 많은데, 예, 우리나라, 회사들은 굉장히 랭킹이 낮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산업의 실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건 2019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 조사니까 2020년 자료예요. 소프트웨어 연구소라는 곳에서 낸 자료인데, 이거는 국가 통계입니다. 국가 통계니까 그래도 신뢰할 만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실태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 봤더니 네 이렇게 했어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볼수 있죠.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그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렇게 네 가지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게임, 인터넷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럼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은 패키지인가? 만약에 모바일 앱인데 만약에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라면 인터넷 소프트웨어인가? 아니, 앱 중에 게임 소프트웨어죠? 그렇겠지? 헷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구분해서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통계가 뭐냐면 2019년 말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의 총 연구 개발은 7.5조 원이라는 거예요. 7.5조 원. 그래서 2018년 대비 4.2% 증가했고 연구 개발 집약도는 8.3%라는 거예요. 연구 개발의 집약도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하여튼 어찌됐든 뭐냐면 네, 연구 개발 집약도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을 얼마나 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집약도는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연구비가 많으면 집약도가 높은 거겠죠. 대략 매출의 8.3%를 연구개발비로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통계 중에 중요한 통계, 주요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신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기업 현황? 저는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가 신소프트웨어고 뭐가 구소프트웨어인데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그랬더니 신소프트웨어가 뭐냐고 했더니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AI래요.
싫다심스럽죠? 아니,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산업을 어떤 놈은 신사업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어떤 놈은 구사업이니까 안 도와주고 이런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사업 부분 참, 진짜 내가 말하고도 참 이상하네.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또 VR AR은 신사업이에요. VR AR이 왜 신사업인데? 왜 신소프트웨어 사업인데? 블록체인도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가됐겠죠. 네. 뜨는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해외 진출 활동을 봤더니 해외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3.4%에서 3.8%로 소폭 증가했다. 아주 조금 증가했네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인력 현황을 봤더니 소프트웨어 부분 인력이 2017년에는 보니까 31만 명, 그다음에 36만 명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38만 명까지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진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은 30만 명. 소프트웨어 인력인데 소프트웨어 전문이 아닌 사람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아마 소프트웨어 팀에서 뭐 일하는 관리직이나 무슨 사무 보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30만밖에 안 된대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소프트 서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데 있는 회사들의 직원들을 고른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도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하여간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드니까 이거 공개 소프트웨어 FOSS 얼마나 활용하는가 봤더니 지금 이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서는 활용함이 27.4%, 활용하지 않는다가 72.6%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활용 주로 하는가 봤더니 패키지 소프트 쪽에서는 거의 안 쓴다. 그렇죠? IT 서비스 쪽에서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쪽에서는 더안 써요. 그죠? 그리고 대기업은 많이 쓰는데 중소기업은 확실히 덜 써요.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물론 이게 굉장히 꽤, 이게 좀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이. 어떤 왜곡이냐면, 말 그대로 IT 서비스 업체는, IT 서비스 업체는 예를 들면 SI 업체일 수 있잖아요. SI 업체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는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용역 관련된 업체들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짜서 파는 고객이 요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바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싫어하는 신소프트웨어 사업. 도대체 뭐가 신소프트웨어인지 모르겠지만 신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현황 기업을 봤더니 기업 수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IoT 이런 뜨는 기술, 이른바 뜨는 기술이라는 것의 합계 기업 수가 2600, 2700개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IoT 기업들도 많고 AI 기업들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비중이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기업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AI가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VR, AR 그다음에 12% 블록체인이 7%요두 개가 한20% 되고 뭐 나머지가 한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이렇게 해외 진출 업체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해외 진출이 있겠죠. 게임은 만들어 놓으면 해외 진출하는 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인터내셔널리제이션 해서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 규모가 대기업인 경우에 해외 진출이 당연히 잘하겠죠.
인력을 잠깐 보죠. 인력을 보면 맞네요.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되고요. 그렇죠? 전체의 지원 인력이 37%, 영업 마케팅이 42%네요. 그렇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소, 사업 부문, 운영, 고객 지원 서비스 등등 해서 전체가 38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패키지 소프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17만 명, IT 서비스에서 12만 명, 그다음에 게임 소프트에서 4만 1천 명이 일한다는 거예요. 4만 1천 명.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가 4만 1천 명. 꽤 많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에는 4만 5천 명 정도. 그죠? 그다음에 대기업이 9만 명 정도 일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29만 명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당연히 채용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통신업체, SK텔레콤, LG전자 그런 큰 회사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주력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대체적인 인력 비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으로 볼게요. 직종으로 보면, 그 소프트웨어 인력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3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12,000 명이 프로젝트 관리 인력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3만 명,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 메인터넌스죠. 메인터넌스 파트에 10만 명.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사람들하고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을 하는 메인터넌스라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뭐 당연히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는 그 비중이 뭐좀더 높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업체들, IT 서비스 업체는 또 반대로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인력이 더 많겠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비중이 이쪽이 높겠죠.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역시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고, 뭐 이거는 아까 그 인력 비율이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운영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23만 명, 그다음에 대기업이 7만 명 정도 되는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대체 이런 통계들을 만들어 놓고 또 2020년 소프트웨어 산업 전망, 이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죠? 이거 코로나 나기 전에 만든 통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2020년 소프트웨어 산업 전망에서, 그렇죠? 미래 전망? 미래 전망 관련 기사의 주제별 내용. 미래?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거야.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제별 비중인데 미래 전망 관련 뭐? 기사의 주제별 비중이래요. 기사, 뉴스, 신문에 많이 올라간 거의 비중이래요. 그래서 1등이 인공지능이고, 2등이 5G, 3등이 빅데이터, 4등이 클라우드, 5등이 블록체인, 공유경제, 드론, 기타, 플랫폼, 사물인터넷, 뭐래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 이슈의 후보를 이렇게 잡았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래에 유망하다는 얘기는요, 그 미래에 유망하다는 얘기를 누가 정한 거냐면, 신문이 정한 겁니다. 신문이 정했다는 거, 신문이 정하면 안 되나요? 안될건 없지. 안될건 없는데, 신문이 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는 뜻이지, 그게 비즈니스가 크거나,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저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프인데,
정확히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y입니다. 이게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y 2020년 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특히 대기업에 간 친구들은 이 그래프를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비즈니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설명할 때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단계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expectation y축이 expectation입니다. 기대치예요. 기대치. 이 기대치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뭐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했냐면 emerging이라고 했어요. emerging. emerging은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딱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면 뜨는. 뜬다는 게 무슨 표현이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금 emerging technology 뜨는 기술. 뜨는 기술을 누가 정한다고? 네. 언론이 정해요. 그러니까 이 y축의 y축은 결국 뭘 가지고 계산되냐면 네. 얼마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가요? 언론에 자주 언급되니까. 그럼 오른쪽 x축은 무엇이냐?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하이프 사이클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노베이션 트리거 단계입니다. 이노베이션 트리거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진짜 이상한 기술을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좀 잠깐만요. 이상한 기술들이 막 새로 생겨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유전자 조작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타나요. 살살살살 미래 기술 하면서 신문에 살살살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내려요. 굉장히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다가 막 신문에 피크를 칩니다. 피크를 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기가 쫄락 줄어들어요. 사그러들어서 이제 여기로 이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슬로프 오브 인라이트먼트 이제 좀 더 이제 확장하고 빛이 보이는 어떤 곳으로 이제 점점 가고요.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끝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플랫터 오브 플랫터비트 이건 이제 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어요. 그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막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막 되게 막 사람들이 막 난리치다가 이때쯤에 갑자기 시들시들해지는 기술이 잘 보세요. 여기 왔다가 여기 왔는데 시들시들해져서 그냥 이리 가서 없어지는 게 있고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리 가는 기술들이 있어요. 이 가는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고 가는 기술 중에 막 경쟁해서 살아남은 몇몇 업체들은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널리 쓰는 단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벤처 캐피탈이야. 벤처 캐피탈은 어디서 투자를 할까요? 네,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뜨는 기술들한테 막 일어나고요. 여기는 벤처 캐피탈보다는 엔젤이에요. 그리고 여기쯤 가면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막 투자를 합니다. 그럼 여기쯤 가면 막 이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생기죠. 떨어지는 기업들 주워 땡깁니다. 어떻게? M&A나 이런 걸 통해서 합병을 시키고 뭐 이러면서 잘 땡겨가지고 큰 기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M&A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슬로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이제 빅3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기술의 제일 큰 세계 업체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나갑니다. 요때쯤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표준화가 일어납니다. 표준화가 일어나요. 스탠다이제이션이. 왜냐면 야 우리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셋하고 조그만 기업들 한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 싸우다가 대량 생산 이쪽에 가서 다른 기술한테 먹히면 큰일 나. 우리 확실히 빨리 파이를 키워가지고 시장을 확 크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눠 시장을 키워서 나눠 먹자 하는 논의는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면 표준화까지 일어나서 막 대량 생산하면서 이제 생산 기술을 좋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한번 그러면 2020년도에 가트너가 생각한 그거 한번 봅시다.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해봤더니 이노베이션을 틀어봤더니 와 재밌는 거 많네요. 어덴티케이티드 프로버 뭔지도 모르겠다. 로우코스트 싱글 보드 컴퓨터. 아 저비용의 작은 보드 한 장짜리 컴퓨터. 엣더 엣지. 엣지라고 하는 건 요즘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인데요. 완전히 이쪽 사이드도 아니고 이쪽 사이드도 아니고 중간에 엣지쯤 있는 데에서 컴퓨팅 파워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투웨이 BMI 뇌 머신 인터페이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디지털 트윈 오브 퍼슨 사람의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 같은 걸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실험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난이 올까? 그걸 공장에다 놓고 실험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공장을 디지털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 통칭해서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몇 가지를 아는 게 있네요. 저도 모르는 기술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AI. 아, 임베디드 시스템 플러스 AI인가 보다. 데이터 패브릭?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웨어러블 컴퓨팅 그런 의미인가? 그 다음에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 그 다음에 익스플레이너블 AI. 아, 이건 많이 들었어요. 설명 가능한 AI. 그쵸? 지금은 AI가 그 대답을 왜 했는지 모르는데 설명 가능한 AI. 아, 지금 피크에. 지금 막 전자신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야. 난 모르는 것도 있네. 데이터 패블릭. 하여간. 익스플레이너블 AI 안 하면 요즘은 국책까지 못 따요. 막 난리가 났어, 여기서만. 그런 거예요. 엣지 컴퓨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카본 베이스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탄소 체인 뭐 이런 거 관련된 반도체 기술들이 이제 곧 여기서 이제 시들시들해지지만 곧 일로 지나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봤더니 온톨로지 하고 그래프. 그죠? 이거는 이제 자료 분석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죠. 이런 그리고 이쪽에 간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안 했어요. 이쪽에 간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시장에서 매일 보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야, 그러고 보면 오, 이런 기술이 뜨는구나. 지금 뜨는구나가 뜨는 거고요. 지금 뜨는 건 여기죠. 뜨는 건 여기. 여기 떠 있는 거죠. 이제 가라앉을 언젠가 가라앉을 때된 거죠. 그러면 이게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냐? 2년이나 5년 뒤에 여기에 도달, 고원에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건가래요. 아, 그러면 이런 거는 DNA 컴퓨팅? 뭐 이런 건 10년 지나야 될것 같고, 그죠? 이런 건 2년 안에 온다고? 헬스 패스포트? 헬스 패스포트라는 게 2년 안에 온대. 와, 이런 거는 유명한 산업이겠군요.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을 잘 투자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네. 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은 용도가 너무 많아요. 투자 용도로도 너무 좋고 우리가 표준화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기술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익스플레이너블 AI를 표준화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가트너에 의하면 2020년 하이퍼 사이클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걸, 뭘 의미하냐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휙 떨어지면, 네. 결국에 가서는 사라질 기술인데, 왜 여기서 표준화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플랫토에 오는데 5, 10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대략 봤을 때이 지점에 오는 건 3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으니까, 표준화는 3년 후에 합시다. 이렇게 타이밍을 정할 때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의 빅 팬입니다. 제 논문이나 뭐 또는 제가 이제 하는 어떤 액티비티 이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뭐 저도 이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기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접촉 무슨 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뭐 그리고 디지털로 작업장을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하이프 사이클을 여러 분야에 특히 이제 신산업 분야에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디지털 어답션 솔루션, 그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로보틱스 등등등등등등 이런 기술이 그지? 이런 기술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오피스는 벌써 많이 쓰지. 당연히 쓰죠. 나는 뭐 당연히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뭐도 쓰고 다 써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가까이 온 거죠. 이것들이 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 뭐 노인네도 쓰고 애들도 쓰고 그럼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직원 복지도 있네요. 직원 복지에 대한 이거 굉장히 크네요. 그죠? 버추얼 어시스턴스, 챗봇은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가죠, 이제. 그렇죠? 인트라넷의 서비스, 데스크탑의 서비스, 별이별 게다 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구나. 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그래 그렇다면 한번 옛날에 어땠나 한번 볼게요. 옛날에 어땠나 봤더니 와 이게 봤더니 네 이게 2005년의 하이프 사이클이에요. 약간 디자인이 조금 다르기는 하고 예, 좀 그런데. 뭐 봤더니 이 당시 제일 떴던 기술이 뭔가 봤더니 P2P VoIP. P2P VoIP가 뭐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서 카카오로 전화 걸수 있죠? 네, 그게 바로 P2P VoIP입니다. 무슨 새롬 통신인가 하는 회사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주가 총액이 대한항공보다 컸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쫄딱 망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VoIP? 없습니다. 그냥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렸어요. DNA 로직? DNA 로직, 이게 삼각형이 몇년 후에 온다고? 10년 후에? 아, 이거 올것 같지 않습니다. DNA 로직. DNA 로직은 그전 우리 그래프에 DNA 로직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DNA 컴퓨팅 앤 스토리지. 이거 아직도 여기 있어요. 왜 2002년, 2005년도에 여기 있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는데? 양자 컴퓨팅? 왜 여기 있는데, 아직도? 양자 컴퓨팅이 그러면 10년, 뭐든 10년. 아, 뭐든 10년이니까. 지금 15년 지났다 하더라도 뭐든 10년 안에 들어있으니까. 양자 컴퓨터는 아직 볼라 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2005년도에서 YMAX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고요. 물론 다른 형태로 녹아들어갔죠. 완전히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선 무슨 인터넷? 그러니까 파워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서치도 윈도우 10의 기본 기능이 됐죠. 그렇게 뜨는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메트릭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 내 생체 정보로 내 아이 지문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야, 2005년도에 SaaS를 봤군요. 사람들이 그죠? 비디오 컨퍼런싱 여기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야, 2005년도에 비디오 컨퍼런싱 투자를 여기 당했네요. 줌이다 이런 회사에다 딱 투자했으면 예, 떼돈 버는 거죠? RFID, 패시브 RFID.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보가 됐지만, 곧 보급이 잘될것 같긴 해요. 태블릿 PC가 여기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디바이스? 우와, OLED가 여기 있었네요. 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 실패하고 어떤 건 성공했어요. 그죠? 여기 포지 네트워크 여기 있네요. 포지 네트워크는 지금 우린 여기 있죠. 끝났죠, 지금. 포지는 이제 내려가고 있죠. 수명을 다해서 끝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역시 어떤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떴던 기술이 어찌됐든 간에 사라져 버리는 기술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공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기술도 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 퓨얼셀, 연료전지라는 거죠. 지금 연료전지는 이제 수소, 그죠? 수소차나 뭐 이런 것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보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와볼게요. 2013년도. 2005년도하고 2020년 중간쯤인 2013년도에 와볼게요. 스마트 더스트, 바이오 어쿠스틱 센싱, 퀀텀 컴퓨팅. 퀀텀 컴퓨팅은 조금 올라왔네요. 그죠? 조금 올라왔어요. 3D 바이오 프린팅?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건 3D 프린터 가지고 뭐 무슨 인간 조직 같은 거 인쇄하는 건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씨, 이런 거보다 못 봤는데? 그죠? 3D 스캐너가 여기 있네? 아, 3D 스캐너는 그렇지, 지금 많이 쓰이죠. 그리고 3D 프린팅, 컨슈머 3D 프린팅이 이당 2013년도에 제일 높았네요.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건 뭐냐면 뭐든지 다 게임을 만드는 거. 교육도 게임, 업무도 게임, 다 게임으로 만드는 거. 게임. 빅데이터가, 아, 2013년도에 빅데이터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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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버추얼 어시스턴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굉장히 떴었네요. 이만큼이 지금 여기쯤 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웨어러블 유저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 그래. 애플 워치도 웨어러블이지 뭐. 그죠? 갤럭시 워치도 웨어러블이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많이 뜨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투자하기가 좀 거시기한 게 뭐냐면, 이미 뜬 기술이거든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술 중에 이거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갈 기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하이프사이클 오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하고 봤더니, 이게 2020년도 8월에 나온 데이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요? 네. 이쪽 부분에서 뭔가를 찾아보자고. 이모션 AI. 감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구나.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테크놀로지. 임플로이가 어떤 경험? 데이터 리터러시. Bring your own things. 이런 건 도대체 무슨, 뭐, 이걸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궁금하면 찾아봐. 저도 궁금해요. 저도 찾아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머시브 워크스페이스? 이건 뭘까요? 이머시브 몰입형이니까. 예를 들면 VR 같은 걸 쓰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교수님, 저 이거에 대해서 다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도 몰라요, 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몇개 제가 아는 저의 분야는 몇 개를 알죠.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나 가상현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몇 개는 알지만 다른 거는 저도 몰라요. 한번 2020년도 그 가트너 하이프사이클 한번 봅시다. 보면 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온톨로지 앤 그래프, 이것도 당연히 예, 컴퓨터 HCI 분야, AI 분야고요. 이거는 뭔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카본 베이스드 트랜지스터, 이거는 뭐 전자과 관련된 카본 계열의 나노튜브, 뭐 탄소튜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익스트림블 AI, 이거 우리 분야예요. 컴퓨터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그 다음에 소셜 디스턴싱 테크놀로지. 와우, 이거 우리 확실히 뭔지 알죠. 네,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그 다음에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 이거는 엣지 컴퓨팅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당연히 예,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AI, 데이터 퍼블릭, 이거는 소프트웨어와 뭐 AI는 당연히 AI고요.
데이터 패브릭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데이터가 들어온 관련 걸 봐서 우리 분야이긴 한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Composable Enterprise, 그 다음에 AI, Augmented Development, AI 맞네요. 그 다음에 Multi Experience,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것도 당연히 컴퓨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멀티 익스피리언스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다음에 패키지드 비즈니스 캐퍼빌리티, 시티즌 트윈, 소셜 데이터, 프라이빗 5G. 이건 통신 기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네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이거 참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트워크 기술인 것 같아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HCI 기술인 것 같고요. 헬스 패스포트는 건강 정보를 어떻게 뭐 관리하고 하는 건 문제들이겠죠. 당연히 디지털 기술입니다. AI 기술력 있고요. 또 싱글보드 컴퓨터. 결국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뜨고 있는 기술, 뜬 기술, 떠 피크로 떴다가 지금 살짝 지는 기술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냥 뜨는 것이 그냥 신문에 많이 나기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나기 때문에 얘 문제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되게 인기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땐, 아,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인기가 올라가고, 어떤 전략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기술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도, 저는 말장난 같은 거꽤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진짜 뭐, 말장난 같은 거고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도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 왜안 보이죠? 잠깐만. 이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그 저기 얘기거든요. 분산 장부처럼 비트코인 얘기거든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어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두 개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같은 하이프사이클은 시장이, 기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최소한 같은 하이프사이클에 들어갔으면 망하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그 대부분의 기술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심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컴퓨터 기술도 따라와야 되는 거고, 관련된 기술도 다 따라와야 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비즈니스 전략, 개발 계획, 이런 거 세울 때는 결국에 가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지금 비즈니스의 단계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은 여기 있어. 물론 이 다음에 지나가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플래토로 갔다가 점점 사그라들어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술이 여기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옳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걸 파악해야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BSC 스트래티지 맵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KPI를 정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소프트웨어나 개발할래요.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앉아서 그냥 코딩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AI로 대체되는 직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 AI가 대체하는 게 단순 노동, 단순 작업만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 코딩도 대체할 겁니다. 난 단순 코딩이 재밌고 좋아요. 예, 대체될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고, 전략을 만들고, 기회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직업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보시고, 전략을 보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하고, 소프트웨어의 비용 모델을 좀더 깊이 있게 보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뭐에 들어갈 거냐면, 그래서 이제 결론, 내가 배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왜 오픈소스를 쓰는 게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